자, 합본모의고사 14회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봐보시면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세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니까 잘좀 봐주셔야 돼요. 특히 1번의 갈바나이즈. 예,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좀 눈도장 좀 찍어 놓으셔야 돼요. 모스코즈, 모스코바를 얘기하죠? 모스코바의 annexation, 요 단어도 좀 알아두시고, 병합, 크리미아, 크리미아 반도, 요거 얘기하는 거죠. 크리미아 지역을 병합한 거. 작년에, 그리고 it, 모스크바 얘기하겠죠? 모스크바의 meddling, meddle이란 말은 간섭하는 것. 모스크바가 간섭하는 것. in conflict, 갈등에 끼어들어가는 것. in eastern Ukraine,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동, 우크라이나 지역의 간섭, 갈등에 간섭하는 것은 have, galvanized. galvanized가 촉진시키다, 촉발하다. 나토를 갖다가 만들게만 만들 나토를 갖다가 유발시켰고, 그다음에 and focused. 이게 동사죠? 집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particular attention, 특정한 관심을 on its vulnerable Baltic members. vulnerable 하면 아주 취약한, 부패하기 쉬운, 어디에 대한 아주 취약한 발틱 구성원들. 뭐 안에 내용을 설명 드리려면 뭐 한두 것도 없고요. 저 모스크바 주변 국가들, 예전 그 소련, 구소련 국가들 독립에 관한 문제죠. 나토 평화 유지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갈바나이즈가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1-1번 볼게요. disparage. 요 단어 볼게요. 일단 답은 촉발시키다. 이런 말에 2번에 요게 박차를 가하다. 이런 뜻이죠. 박차를 가하다. 촉발시키다. 박차라는 게뭘 얘기해요? 말탈때 봐보면, 말탈때 신발, 이말 타는 사람들의 신발을 이렇게 봐보면, 신발 뒤에 여기가 별 모양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달려 있어 가지고 말 빨리 뛰게 할때발 말의 옆구리를 갖다가 요이 신발 뒤에 요게 달린 요렇게 별 모양으로 이렇게 달린 게 요걸로 갖고 옆구리를 막 긁는다고요. 무슨 이유 때문에? 빨리 뛰라고. 요거를 박차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박차를 가한다, 야기시키다, 초래하다, 촉진시키다 이런 뜻이겠죠? 다음 디스패러지. 얘는 경시하다, 어피즈 하면 달래다, 누그러뜨리다, justify, 정당화하다. 1번서부터 정리할게요. 무시하다, 아주 시험 많이 나오죠? 예, 비리틀, 시험 잘 나오고, 슬라이스는 형용사로 쓸 때는 하찮은, 그다음 동사로 쓸 때는 무시하다, 요 부분. 그래서 별좀 쳐놓으셔야 돼요. 형용사로 쓸 때가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뜻이기 때문에 무시하다란 뜻을 꼭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음, ignore, 무시하다, 쉬운 단어, neglect, 무시하다, 쉬운 단어, disregard, 쉬운 단어, despise, 경멸하다, mock, 맨 처음 공부할 때 많이 나온 단어죠. contempt, 별표 좀 쳐놓으셔야 되고, disdain, 시험 잘 나오고, scorn, 쉬운 단어, disparage, 아주 중요한 단어. 다음, 고무하다, 격려하다, 자극하다. 이거 다 쉬운 단어죠. cheer, encourage, motivate, inspire, hearten, 용기를 북돋아주다. stimulate, 자극하다. foster, 쉬운 단어. incite, 자극하다, 고무하다. prompt, 알아두시고, 촉진시키다. 다음, spur, 좀 전에 말씀드린 박차를 가하다. animate, 애니메이션 하죠. 활기를 넣어주다. energize,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다. vivify 알아두셔야 되고, vivid가 생기 활발한, 생명력 있는, 그래서 그거에 동사형 vivify, invigorate 꼭 알아두셔야 되고, enliven 활기 있게 만들다, galvanized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극하다 요런 뜻으로도 이렇게 쓰이고, 자극하다, 격려하다 이렇게도 쓰이고, 또 초래하다, 야기시키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다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고. generate, 발생시키다.
인젠더 얘도 조금 나오가노. 이펙트 초래하다. 다음 스파크 쉬운 단어들. 브리드 기르다. 기르다라는 말도 있고 낙타 기르다. 그다음 촉발시키다. 그다음 인듀스 야기시키다. 트리거 총 방아쇠죠. 촉발시키다. 그다음 인커 시험 좀 나오고. 동반하다, 수반하다, 인테일, 비겟 알아두셔야 되고, 알 나타할 때 스폰. 다음 3번 봐 보시면 달래다 진정시키다, 릴리브 쉬운 단어죠? 럴 자장가 부를 때 럴러바이, 럴 달래다, 패스파이 시험 잘 나오고, 콘솔 위로하다, 솔리스 위로하다, 플러케이 시험 좀 나오고, 시데이 예, 형용사로도 많이 쓰이죠? 차분한, 침착한. tranquilize, 조용하게 만들다, 진정시키다, conciliate, 위로하다, 회유하다, allay, assuage, 시험에 잘 나와요. 많이 빈출됐어요. 그다음에 elevate, 줄이다, 완화시키다, meter gate, mollify, 예,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정리 좀 해두셔야 돼요. 되셨죠?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번 봐보면, the exhibitors, 출품자 전시하다가 엑서빗이 전시하다 전시자들 at the trade fair fair가 명사로 쓰였죠 관사 때문에 이러면 박람회 형용사로 쓰이면 공명정대한 공정한 무역박람회 전시자들 다시 얘기하면 출품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삐리리 합니다 free samples 무료 샘플들을 뽀로로 하게 됩니다 to stimulate interest 이익을 아니면 관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서 무료 샘플들을 뭐 한다는 얘기일까? 여기 봐봐요. 모르는 말들 이어 동사죠. 풀스루 처음서부터 끝까지 잡아당긴다. 이 말이겠죠? 스루란 말이 통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완전히 처음서부터 끝까지 끌고 나가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극복하다. 공무원 시험을 처음서부터 풋스루 했대. 완전히 극복했다. 이 말이라고요. 잡아당겼다. 그다음 패스 아웃. 아웃이 완전이란 뜻도 있고 밖으로란 말이죠. 밖으로 패스 아웃함. 패스는 전달해주다. 아웃 밖으로 전달해주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핸드 아웃. 분배하다. 물론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배포하다. 기절하다. 상황에 따라서 이걸 외우면 안 된다고요. 문맥에 따라서 다 다른 뜻을 쓰니까. Put aside 하면 옆에 놓다. 따로 보관해두다. 제쳐놓다. 한쪽으로 치우다. 다음, pay for. 뭐뭐에 대한 돈을 지불하다. 외울 건 없죠? 그래서 답은 무료 샘플들을 나누어주다. 2번 되겠네요. 다음, 3번 보시면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I have a coupon here. 나 여기 쿠폰 있습니다. Could you see? 당신 좀 보실 수 있겠어요? If I can use this.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요, I can wait. 나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To show you around. Show around. 당신을 show around. 당신한테 주변 좀 구경시켜 주다. 구경시켜 주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당연히 문맥이 안 맞죠? 오케이. 좋아요. I will have it delivered. Have 다음에 당하는 놈 나오면 PP. Within half an hour. 한 30분 이내에 그것이 배달되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쿠폰이 웬 배달이야? 다음 3번에 Let me see 한번 볼게요.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is good. 그것은 유효합니다. 좋습니다. 단지 주말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겠죠? Excellent. 훌륭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have the best 피자, 최고의 피자를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In the neighborhood. 이웃의 뭔 말이에요? 아름다운 대화가 되겠죠? 자, 4번 넘어갈게요.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옳지 않은 놈을 고르세요. 봐보면, 인벤터 엘리아스 호에, 발명가 엘리아스 호에는 요게 메인 동사, attribute. attribute은 어떻게 쓰요? The discovery of, 여기까지 묶어야겠네. 여기서부터 machines까지. Discovery of the sewing machine. 재봉틀이죠? 재봉틀의 발견을
예, 어트리뷰트는 한번 정리할게요. 어트리뷰트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트리뷰트 이 어트 철자가 뷰트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B 탓으로 돌리다. 오, 돌리다. 그 다음에 impute A to B. impute 뒤에 똑같고, 그 다음에 ascribe A to B. 똑같고,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attribute A to B, impute A to B, ascribe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또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말이 요런 거하고도 같이 연결돼서 쓰게 돼요. OA to B, OA to B. A는 B의 덕택이다. A는 B 덕택이다. B 덕택이다. 요게 A는 B 때문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두 개를 거의 뭐 같이 보셔도 무관해요. 두 개. A는 B의 덕택이다. 다시 올라갈게요. Attribute. 그 재봉틀의 발견을 뭐로 본다? 여기 4가 틀렸겠네. 누구 때문이다? 여기를 2로 바꾸면 되겠죠? 2. 2로 바꾸셔야 되고, a dream, 꿈 탓을 합니다. 꿈 때문이라고 꿈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재봉틀 발견은 꿈꾸고 나서 발견했다. 이 얘기겠죠? 그 다음 전치사 in, 위치 관계대명사. 여기까지 끊으면 뒤에 문장 완전이어야겠죠? He was captured. 그가 사로잡혔을 때, 포획되었을 때, by cannibals. cannibal, 저희 승합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식인종 이런 뜻이에요. 식인종, 식인종, 식인종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고 여기 전치사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 여기가 완전이죠? 그러니까 얘 맞는 내용, 이제 맞는 내용, 틀리지 않은 내용. 그다음 he noticed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타동사죠? 무엇을 알아차리다. 타동사고. 그다음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as서부터 around him까지가 중간에 삽입된 거고, 그들이 danced around him. 그들 주변에서 춤을 출 때,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엘리아스 후에는 여기가 목적어절. that there were, 뭐가 있었다라는 걸, 구멍이 있었다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at the tips of spears. 창 끝에, 창 끝에, TV 끝자락이죠? 끝자락에 여러 구멍들이 있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realized 요 앞에 나온 noticed하고 병렬이겠죠?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This was 이것이 the design feature 그 디자인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다음 여기 당연히 접속사 빠졌겠죠? 모르면 무조건 that. 네? 특징은 특징인데 무슨 특징이냐 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 그다음 needed 다음에 알아두실게 뒤에 요게 만약에 메인 동사인지 조동사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요게 메인 동사라고 한다면 뒤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to가 들어와야 된다. to. 그래서 이 to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얘를 메인 동사로 보겠다는 얘기죠. 메인 동사. 그러니까 시제 변화에 있어야 될 거고 당연히 needed. 요거 과거 돼 있고 그가 필요로 했던 To solve his problems.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그 디자인의 특징이었습니다. 필요로 했던. 그럼 여기까지 끊어야겠죠? 뭐뭐 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뭐뭐 할 필요가 있었던.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needed to 부정사. 여기는 해석상 봐보면 여기가 타동사. 그냥 요것만 보면 그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단데, 여기 뒤에 문맥상 봐보면 여기서 끊어야 된다고요. 얘가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부사적용법의 목적. 이렇게 봐야 되고, 이게 타동사니까 뒤에
뭐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목적어가 없다. 여기 빠진 거. 그래서 여기 that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되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5번 봐볼게요. 5번.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she, 요 사형식 동사 개의보, 간접 목적어 be, 다음 some advices, 여기에 s가 붙었죠? advice는 가산이다, 불가산이다. 불가산 명사. 불가산이란 말은 뭐가 붙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앞에, 명사 앞에 어가 올 수가 없고, 명사 뒤에 s가 붙을 수 없다. 이게 불가산의 정의죠? 그 다음 some은, some은 뒤에 단수일 때 쓴다, 셀수 있을 때, 가산일 때 쓴다, 불가산일 때 쓴다. some은 얘는 당연히 가산, 불가산 다 써요. 가산, 불가산 다 쓴다. 다사용 가능하다. some books 맞다 틀리다. 맞는 문장. 그 다음에 some water 맞는 내용이에요. 어쩐 두개다 맞는다. 그래서 여기 some advices 요게 틀린 거예요. S가 정답 1번이고 그다음 2번에 토론토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립니다. It snows. 요거는 뭘 얘기할까? 일반적 사실이죠. 일반적 사실. 일반적 사실은 뭐 한다고요? 현재 시제를 쓴다. 그다음에 날씨 같은 거 얘기할 때 앞에 it은 비인칭 주어죠. 해석하지 않는다. A lot. 얘셀수 있을 때 쓴다. 셀수 없을 때 쓴다. 둘다 쓴다. A lot.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겨울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 3번에 be about to 막 뭐뭐할 예정이다. 얘랑 같은 말 알아두실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써드려야 돼요. be supposed to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막 뭐뭐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4번 봐보면 it is necessary. 당연 의무를 나타내는 앞에 형용사가 나오면 뒤에 뭐가 should가 들어가야 된다. 당신이 should not eat too much.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6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첫 문장 봐보면 suggest that이란 말이 있어요. suggest that 요게 뭘 의미한다고요? 강조 표시. 제 suggest that 다음과 같은 것들을 뒤에 suggest 다음에 여기가 동사죠? 그다음 single a single서부터 여기 both까지 묶어놓고 요게 주어. 근데 increase 이제 s가 붙었죠? 요 얘기는 suggest 다음에 should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기다 그냥 할게요. 앞에 suggest 다음에 아잘안 보이나 밑에다 쓸게요. suggest 다음에 나 suggest 동사를 갖다 정리하면 suggest that 대시 생략될 수도 있고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을 나타내는 말 다음 주어 다음에 뒤에가 should가 생략될 수 있죠. 이렇게 그다음 뒤에 동사 원형 요렇게 뜻이 요렇게 사용될 때는 무슨 뜻이라고 제안하다. 근데 만약에 똑같이 suggest 이렇게 쓰고 뭐 that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다음 주어 다음에 should가 안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동사 이렇게 쓰이면 얘는 시사하다, 암시하다 이런 뜻이죠. 넌지시할리다. 정리 좀 해두셔야 된다. 그럼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올라와서 보시면 위에 suggest 다음에 요게 s가 붙었죠? s가 붙었다라는 얘기는 앞에 should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suggest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암시하다, 시사하다. 그래서 여기 해석을 봐봐요. 투표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라는 것을 제안한다가 아니라 보여준다죠? 요게 시사하다, 암시하다. 요런 뜻이라고요. So, a large body of evidence. 많은 증거가. 앞에서부터 뒤에 a large body of 많은 증거가. evidence도 기억하셔야 되죠? 불가산 명사. s가 안 붙었다. 단수 취급. s를 붙일 수가 없다.
많은 증거는 암시해 줍니다. 알려 줍니다. A single decision. 단그한 사람의 결정. Single to vote.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결정이 in fact 요 강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사실 말하자면 increases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를? 요게 목적어겠죠? likelihood,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likelihood가 얘가 추상명사, 그 다음에 that others will vote, 다른 사람이 투표할 가능성. 여기가 무슨 절이 될까요? 동격절. 다른 사람이 투표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it is well known that, that 이하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When 당신이 decide to vote, 투표를 하게 될 때, 투표를 할 결심을 했을 때, 요 대절 안에, 여기 문장 전체가 들어가는 거죠? 전체가. 요거를 국어에서 안긴 문장, 이렇게 표현하죠? 안긴 문장. When you decide to vote, 당신이 투표를 하려고 결심을 했을 때, it also, 그것은 또한 증가시킵니다. The chance의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Your, 당신의 friends, 친구들이나 가족, coworkers, 동료들이 뭐할 가능성? 이게 동사죠? 투표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될 겁니다. 이것은 잘 알려진 겁니다. 주변에서 한두 명, 한두 명 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 다 같이 따라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발생합니다. In part,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흉내를 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그리고 in part 똑같이 나와 있죠? 여기 in part 똑같은 문장. 또 부분적으로 뭐 때문에 발생하냐? 당신이 might make direct appeals. 만들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appeals 하면 호소를, 호소력을 to them. 그들에게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예, 경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appeal 하면 탄원서 이런 뜻으로도 쓰이죠. 알아두셔야 되고. And, 그래서 우리는 no, 알고 있습니다. that를, 직접적인 이런 호소가, 요게 주어, that절에 얘가 주어. walk가 일형식 동사겠죠? 일형식 동사. 그래서 얘가 효과가 있다. 그런 직접적인 호소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if, 이거 왜 썼다고요? 예시. 만약 내가, I knock on your door. 당신의 문을 갖다 두드리긴다면, and 뭐에 대한 예시일까요? 이런 것들, 어떤 걸? 당신이 직접적인 호소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옆에서 뭐 하게 되면? 투표하러 가게 되면, 뭐 친구, 가족, 동료들 다뭐 하게 된다? 그, 투표하러 가게 된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나온, 여기, 우리가 뭐 한다고요? 오케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게 호소가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예시가 if죠. if. 그래서 직접 문 두들기고 가가지고 물어보게 된다면 ask you 당신에게 ask 목적어 to 부정사 head to the polls 투표하러 head 하면 요게 부정사로 쓰인 거죠. 방향을 어디 어디로 향하다. 어디 어디로 향해 나아가다. 투표하러 당신이 향하도록 요청을 하게 된다면, 이게 무슨 말이요? Direct appeals 하게 된다면 효과가 있게 될 겁니다. 끊기고 거기에는 증가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That you will 당신이 투표하러 갈 증가된 가능성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this simple 이런 단순하고 아주 옛날 모습의 구닥다리에 person to person 테크닉, 요게 핵심어휘, 면대 면이죠. 얼굴 맞대고 하는 이런 기술이 여전히 the primary tools, 아주 주된 도구가 됩니다. used pp, 사용되어지는, 누구에 의해서? by the sprawling political machine. 우후죽순으로 뻗어가는 sprawling, 정치 기계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집니다. in modern day elections. 현대 그 선거에 있어서. 그래서 thus 우리 빈칸 맞추는 거죠. 요게 인과 요게 원인이 되겠죠. 여기 뒷부분이 결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면대면이
여기 얼굴 맞대고 하는 것들이 구닥다리의 옛날 방식이지만 현재 선거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already, 이미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To indicate that를 알려주는. 그럼 여기 빈칸에, 빈칸이라는 것은 요거 주어 자리죠? 빈칸이라는 것은 maybe the key, 핵심 뭐가 된다? 아, 주된 열쇠가 될 겁니다. To, 전치사겠죠? 그러니까 ing 붙었고 뭐뭐하는 대에, 해석은 뭐라고 한다고요? 뭐뭐하는 대에, 뭐뭐하는 대에 solving the voting puzzles, 그 투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퍼즐을 해결하는 데 주된 열쇠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앞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봐보면, 그러면 핵심이 뭐가 있냐면, 예, 이거 봐보면 아주 간단해요. 네? 아주 간단해. 여기 뭐라고 해놨냐면, machine, political, 여기 앞에 보면, 여기 봐보세요. primary tool이 된다고 그랬죠? primary tool. 요게 뭘 의미할까? be the key. 요거랑 같은 내용. 그럼 앞에 주어 자리 뭐 들어야 될까? person, techniques. 요 말이 여기 들어와야겠죠? 근데 요거를 바꿔 쓸수 있는 말을 생각해 봐야 돼요. financial aid. 재정적인 도움. political stance, 자세죠? 정치적 입장, 자세에. social connection, 사회적 유대관계. 다음, cultural differences, 문화적 차이. 얼굴 맞대는 게 뭘까요? 그걸 일반화 시킨 게 2번의 사회적 관계, 연결망. 요 말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글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recently, 최근에 a bill. 보는 법안이 새 불이란 뜻도 있고 법안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 영수증 이런 뜻이 있죠. 새 법안이 was introduced,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that classifies, that 다음에 여기에 동사가 나와 있죠. 그럼 여기 that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기. 누구 요거에, 여기 지금 주어가 없으니까 요거 관계 대명사로 봐야겠죠. 얘의 선행사는 누가 된다? 요거. 요게 선행사. 근데 문장 균형상 여기다 놓으면 대가리가 너무 커지잖아, 이 부분이. 그래서 뒤로 돌려놓은 거. 법안이 was introduced, 도입이 되었는데 그 법안은 뭐냐면 classifies, 분류하는 a number of popular nutritional supplement, 많은 종류의, 많은 뭐를 popular, 인기 있는, 인기 있는 그런 서플리먼트, 보조, 보충제, 보충제를 갖다가 분류하는 법안을 갖다가 도입했습니다. 그다음 a few of which, 여기도 which가 누굴 가리킨다? 서플리먼트. 요걸 얘기하겠죠? 관계대명사, 무슨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보충제들 중, 그다음 여기 끊기는 거고 몇 가지 것들, 요거 되겠죠? 그다음 a few가 요게 명사로 목적어, 보충제들 몇 개를 주어, 요게 I, 얘 take가 타동사. 네? 그 보충제들 중몇 개를 I take, 내가 먹고 있고 for my health, 내 건강을 위해서. As controlled substances, 뭐로서? 통제된 물질로서. 제 통제된 물질로서.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도 봐. 여기 통제된 물질로서. 여기를 지우고 해볼게요. 지우고. 전체 문장을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얘가 classifies가 동사라고 했죠? 여기 끊기고. 분류한대, 뭐를? A number of popular nutritional supplements. 요게 목적어. 이렇게. 그다음 여기에 연결된 게 요거죠. 그쵸? 연결된 거고. 그다음 여기서 끊어야 되고. 그래야 되고. 그다음 classifies 얘 다음에 classify 요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부분을 A. 그다음에 as. Controlled substances, 얘를 B.
여기를 B 부분, A를 B로 분류하다. 여기 A. 앞부분을 A. 많은 양의 인기 있는 그 영양 보충제들을 통제된 물질로서 분류를 하게 되는 그런 법안이 도입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갈게요. So I, as I depend on, 내가 의지를 갖다 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의 to maintain my health,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I am gravely be concerned about, worried about. About이 뭐뭐에 관해서, concerned about 뭐뭐에 근심 걱정하다. Gravely 하면 나는 엄청나게 근심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Consequences of this bill 이런 법안에 대한 결과에 관해서. 근데 그 법안은 represent 보여줬습니다. Disregard 이게 목적어겠죠? For the meaning 그 의미나 의미에 대한 disregard 무시겠죠? 무시. 무시를 represent 하면 보여준다, 대표한다. 무시를 표현하고 있었고, 또 목적을 for the purpose겠죠? 예하고, meaning하고, purpose하고 병렬. of the Controlled Substance Act. 통제 물질 법안의 목적과 의미.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를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요. for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시겠죠? 통제 법안, 통제 물질 법안에 관한 의미와 목적에 관한 무시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또 which 이런 통제에 관한 법안은 was designed. 얘가 법안이 계획이 되었는데 뭐 하기 위해서? to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 대중들을 from illegal drugs 불법적인 약으로부터 not from vitamins 비타민이 아니라 또는 허브, 약초, 미네랄, 무기질과 같은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또 이런 것들은 whose use goes back 이런 약품들, 여기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이런 약품들의 사용은 goes back to ancient times 옛날 아주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약의 사용이 선사시대까지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하면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비타민이나 약초나 무기질과 같은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마약들로부터 이런 무기질이나 약초 이런 것들로부터 대중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불법 마약, 불법 약품으로부터 대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획이 된 겁니다. So 밑에 as an advocate of alternative medicine 대체 의학의 advocate 지지자 변호사들도 얘기하죠. advocate 옹호자 변호사란 뜻으로도 쓰이고 나는 그런 대체 의학의 지지자로서 I insist 나는 주장합니다. 여기 that 빠진 거죠. 주장 명령의 동사 나온 다음에 should 그 법안이 not be passed.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 여기가 하고 싶은 말이겠죠? 하고 싶은 말이다. 이제. 만약, the government, 정부가 믿는다면, nutritional supplements, 영양 보충제가, 여기 that 빠진 거고, unsafe, 안전하지 못한다라고 믿고 있다면, 그 다음 believes, 예하고, 그 다음 wishes하고, 이게 동사죠? 이렇게 두 개가 병렬, 예 병렬, 예 병렬. 바란다면 to list their use 그들의 그것들의 그 약들의 보충제죠 보충제의 사용을 제한하길 원한다면 그러면 정부는 should 또 should 나왔어요 뭐뭐 해야 한다 produce evidence 증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these supplements 이런 보충제들이 are a risk 위험성이 있다라는 대중들의 건강과 안전에 그러니까 예의 주제문은 어디가 돼야 될까요? 아시다시피 요 부분이죠. 요번 그 다음에 정부는 뭐 해야 된다? 이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요거 두 개네. 그래서 1번에 기존 법률의 개정을 청원하려고, 2번에 새로운 법안 통과 촉구, 3번 대체의학 아니죠? 4번에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려고. 요게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갈게요.
8번에 다음 글에 다음 글을 문장 삽입이죠? 안에 적절한 것으로 고르세요. 다음 봐보면 그 보기문을 봐보면 앞에 those 이게 대명사로 쓰였죠? 그런 것들은 are quality 자질입니다.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in any candidate 후보자들한테 당신이 원하는 그런 자격 자질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앞에는 요거 앞에 거를 대신하는 게 대명사잖아요. 앞에는 뭐가 나올까? 요게 나오겠죠? 후보자들의 자질. 요게. 후보자들의 자질이 끊기는 부분이 정답. 빠르게 가볼게요. 만약 당신이 are trying to, 뭐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결정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among a few people,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to fill a position, 어떤 지위나 자리를 갖다 채워놓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끊겨야겠죠? 요거 명령문으로 take a look at. 살펴보세요. 살펴보세요. Their writing skills. 첫 문장에서 뭘 잡아야 된다고요? 소재. 그들의 글쓰기 능력. 요게 소재겠죠? 얘를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1번하고 얘 보통 어떻다고 그랬어요? 같은 문장으로 간다 그랬어요. 같은 문장. 1번하고. 1번이 정답이 될 확률이 아주 극적. DNA 일치하는 정도의 확률이에요. 이 불일치 확률, 일치가 아니라, it doesn't matter.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that person, 이저 마케터이든, 마케팅 하는 사람이든지, 판매사원이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프로그래머라든지, 또는 whatever, 무엇이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그들의 writing skills는 직업이 뭐든지 간에 pay off 수거처럼 봐둬야 되죠. 얘가 일형식으로 쓰인 거고 이득이 되다, 효과가 있다, 성과가 있다. 굉장히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왜 이득이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Being a good writer, 훌륭한 작가가 된다라는 것은 about 대략 more than writing의 소재죠. 글 쓰는 것 이상의 것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명백한 글쓰기 또 나와 있죠? 명백한 글쓰기는 is a sign, 증표가 됩니다. 아주 명확한 사고의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good writers, 훌륭한 작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How to communicate, 의사소통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고, 그들은 make things, 오형식이죠?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여러 가지 것들을 쉽게 만듭니다. To understand. 이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뭐에 관한 얘기? Writer, 글쓰기에 대한 얘기. 다음에, they. 걔네들은 can put in someone else's shoes. 요거 수고로 외우셔야 되죠? 누구누구의 입장에 들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다 뭐에 관한 얘기? 글쓰기에 뭐가 되면 글을 잘 쓰는 것이 그 사람한테 뭐 일을 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게 된다. 이 얘기죠? 글쓰기 능력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에 관한 얘기. 다음 3번 뒤에 가보면 writing, 글쓰기라는 것은 making a comeback. 다시 돌아오게끔 만듭니다. 모든 것을 of our society. 우리 사회 전반의 컴백, 다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요게 동사고, a comeback이 명사로 쓰였죠? 전반적으로 다시 우리 사회에 전체적으로 a comeback, 돌아오는 거, 전반적으로 널리 퍼진다. 지금 뭐에 대한 얘기요? 글쓰기가 아니라 글쓰기 능력에 관한 얘기. 그리고 그런 사람들,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들. 요게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 봐보면 앞에가 보기문이 도지였잖아요. 도지. 그런 것들은 특징이다. 뭘 얘기한다? 글쓰기 능력. 즉, clear writing. 요거에 대한 얘기죠. 답은 뒤에 거 봐보면 여기 3번이 갈라진다. 이제 3번. So look at. 또 바라보세요. How much에 얼마나 많은 의사소통이 여기까지 주어겠죠? 이게 how much communication. 얼마나 많은 의사소통이 발생하는지, through instant messaging,
즉각적인 SNS 같은 거 메시지 보내기,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그래서 글쓰기라는 것은 today's currency, 현재는 흐름입니다. 흐름. for good ideas, 아주 좋은 생각들에 대한 currency가 흐름이란 뜻도 있고, 통화, 동전, 화폐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it is essential,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to welcome people, 사람들을 갖다가 맞이하는 게 중요합니다. with good writing skills, 여기도 나와 있네요. writing skill into your organization, 당신 조직으로 어떤 걸 가진 사람, writing 스킬이 좋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환영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 될 겁니다. 글잘 써야 된다. 그럼 여기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요 구문을. 시험 나면 못 찾더라고요. 예. put, 이렇게 돼 있죠? put 목적어. 이렇게 쓸까? put. 이렇게 쓰자. put 목적어. 목적어 다음에 볼게요. put 다음에 뒤에가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가 뭐라고 돼 있다고? in, someone, else, shoes 이렇게 돼 있죠? 상대방 입장에서다. 여기에서 알아둘 게 뭐냐면, 시험 문제 봐보면, 요 in을 on으로 바꿔놔요. on. 얘를 on. 이러면 문법 시험에서 못 맞히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거든. put on. 뭐뭇을 입다. put on이 무슨 뜻이에요? 입다. wear on. 입다. 착용해. 전치사 on을 쓰죠. 그건 관용 표현이에요. 관용 표현. 그래서 put on someone's shoes 이렇게 하면 이거 못 맞춰. 이거 틀린 표현 on 쓰면 안 돼요. 기억 좀 해두시고 다음 문제 갈게요. 9번 가보시면 9번 다음 글 빈칸에 알맞은 말로 고르세요. flex가 뭐라고 했어요? 아마 린넨이라고 했죠. 마섬유 즉 아주 통풍이 잘 되는 flex는 has been raised 길러집니다. 4000 years 수천 년 동안 For many different reasons, 다른 이유 때문에. Probably, 아마도 the two most important reasons. 여기까지 주어겠죠?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for the fabric. 첫 번째 이유는, 여기에 대시 빠진 거고, it makes, 그것이 만들어지는 직물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는, oil. it produces 여기도 대시 빠진 거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것이 만들어주는 오일 때문일 겁니다. So the woody stem of the flax plants 요게 주어 요놈이 동사 플렉스 요 식물의 나무 줄기는 포함합니다. The long 아주 길고 강한 섬유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요게 목적어겠죠? That be used 다음에 동사 원형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린넨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강한 섬유를 갖다 포함하게 됩니다. So the seeds, 이 플렉스의 씨앗들은 are rich, 굉장히 아주 풍부합니다. In an oil, 오일이 굉장히 풍부하고 important, 중요한 오일이 오일. For its industrial uses, 산업적인 용도에 있어서 중요한. 여기 굳이 뭐가 빠졌냐면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Which is 오일이 있고 그 오일이 중요합니다. 산업적인 용도에 있어서. So the best fiber, 섬유와 최고의 씨앗들은 cannot be obtained.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From the same flax plant. 동일한 flax 그 식물에서는. Though. 이렇게 나오면 이거 하지만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뒤에 나오면. 그래서 fiber flax는 grows. 자랍니다. tall. 아주 크게 자라고. has. few 다음엔 반드시 복수명사. 나뭇가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요로 합니다. a short.
아주 짧고 시원하게 시원한 성장하는 계절들을 필요로 합니다. With regular and plentiful rainfall. 규칙적이고 아주 풍부한 요 레인폴, 비가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비 내리는 것을 있는 비를 동반한 아주 시원하고 짧은 성장 기간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Otherwise 세모쳐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the plants, 그 식물들은 그렇지 않다면이 요렇지 않다면 이 말이겠죠. 시원한 계절이 없다면 비 내리는 얘는 나무처럼 단단해지게 될 거고, 그 섬유는 거칠거나 아주 dry, 수분기가 없게 될 겁니다. 그다음 뒤에 seed flax는 자랍니다. Well, in places, 다음과 같은 장소에 that are too dry, 건조한 for fiber flax, flax 섬유를 위해서 아주 건조해 너무 건조한 그런 장소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식물들은 are lower, 좀더 낮고 to the ground, 어디에서 그 땅바닥에 땅에 비해서 낮고 have more branches, 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뭐 이거 쉽네요. 앞에 나온 요 내용하고 여기는 시원한 지역. 그리고 가지도 어떻다? 가지도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무슨 지역? dry, 건조한 지역. 그리고 가지도 너무 많다. 반대겠네, 반대. 답은 4번 되겠죠?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In the 1920년대, there were many ingenious.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Ingenious. 아주 독창적인, 시험에 몇번 기출됐어요. 아주 독창적인 기계를 발명합니다. In the world, 세계에서, such as, 뭐뭐와 같은, locomotive, 기관차죠. assembly line, 조립 라인, 전화기, 비행기, and so on, 수고로 기타 등등. 이런 아주 독창적인 기계를 갖다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치는 누굴 가리킬까? 요런 기계들. 기관차나 비행기 기타 등등. 이런 기계들 제각각이 need only, 요게 동사겠죠? one thing, 목적어. 단지 한 가지 일만 합니다. 기관차 수송만 하고 비행기 날아다닌 거, 한 가지 기능만 합니다. 그리고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accepted, 받아들였습니다. The idea를, 다음과 같은 생각을, that와 같은 생각을. To get 다음에 당하는 놈 나오면 a different task, 여기가 PP 써야겠죠? 그래서 제각각 다른 그런 일들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행되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신은 needed to, 필요했습니다. To build a different machine. 다른 뭐를 기계를 갖다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밖에 수행을 못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was long. 다 틀렸습니다. 알랑 튜링이라는 사람이 was the man. 다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Who first 보여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보여줬던 타동사죠. 그다음 in possessive 디테일을 갖다가 묶어 놓으시고, 여기 삽입된 거고, 요게 타동사니까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how서부터 여기 that까지게 목적어절. in detail 하면 상세히, 아주 설득력 있게 상세히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would be possible, 가능한지 이시 가져오겠죠? to change that,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를 보여줬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아내가 아니라 ended in tragedy,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 뒤에 문장 봐보면 여기 잘 봐두셔야 돼요. for가 접속사. 접속사. for가 접속사로 쓰일 때는 앞에 컴마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컴마. 컴마 for.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죠. 뭐뭐 때문에. 그 다음 뒤에가 여기가 동사. 여기 주어죠. 한 문장이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 종속 자리 for, although서부터 여기 although 어디까지기냐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가 종속절. 종속절. 그 다음 the technology remained. 요 부분에 대한 주절이 여기. 여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에 걸렸냐 하면, 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게 4에 걸린 거. 주어, 동사, 접속사. 그 다음에 종속절은 빼버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때문이냐? 비록 그가 conceived, 생각을 상상을 했을지라도, a perfect, 완벽하고 clearly, 아주 명확하게 describable computer. 컴퓨터를 describable 하면 묘사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갖다 상상했을지라도. 여기 끊기죠? 또 although. 비록 새로운 통찰력들이, 뭐에 관한 통찰력들이? 뭐뭇에 관한 how electrons, 전자가 can leap, 어떻게 도약을 할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 stop. 여기까지 stop. stop. 멈출 수 있을지에 관한 새로운 통찰력들이 이렇게 묶어야 돼요. about 전치사, how 이렇게 되고, 아, 여기 좀 깨끗하게 지금 정리할게요. 여기 뒷부분이 about 뒤에 how서부터 stop까지 묶어야 되고, 여기에 걸린 게 about에 걸려 있죠? 그다음 the new insight가 주어. 새로운 통찰력들은 might have allowed가 동사. 가정법 과거 완료죠? 아마도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에 그가 그것을 constructed, 뭐 하겠을지 모른다. 생각해내게 했을지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이겠죠? The technology, 그 기술들은 remained. 여전히 어떻다? elusive. 이게 막연한, 교묘한, 뭐, 이런 거죠. 애매모호한, elusive. 딱 어렴풋한, 이 말이죠. 어렴풋한. 이런 상태로 유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ended in tragedy.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봐보시면, 여기에 New ideas in science. 과학에서 이런 새로운 생각들은 don't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New machines, 새로운 기계들을. 그는 would be lauded, loud 칭찬하다. 수동이니까 칭찬을 받았습니다. 죽어서 칭찬을 받았고, not while he lived. 그가 살았을 때는 not. 여기 be lauded가 빠졌겠죠? would not be lauded.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져볼게요. 1920년대에는 it was generally 일반적으로 믿겨졌습니다. 한 기계가 단지 하나만 할수 있더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맨 위에 여기 나와 있죠? 한 가지 것만 할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알랑 튜링은 was the first.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manufacture a multi-purpose computer. 여러 가지 목적의 컴퓨터를 갖다가 제작했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얘 어떻다고요? 하지만 얘 생각을 했지만 제대로 된거 아니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건가? 이거 지금 일치하지 않는 거죠? 요게 틀린 문장. 그다음 더 테크놀로지 튜링. 튜링이 생각했던 여기 묶어 있네. 상상했던 그 기술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칭찬받은 거예요. Scientific idea, 과학적인 생각은 do not necessarily, 반드시 lead to,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계의 생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다 어디 있어요? 여기 마지막 부분, 새로운 생각들, 과학에서는 반드시 자동적으로 새로운 기계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